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 두 번째 있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의 맞춤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 탭에서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글꼴 맑은 고딕을 클릭하셔서 궁서체를 클릭합니다. 크기는 1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이중 밑줄을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A14부터 C14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홈에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다시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의 글꼴 탭에서 글꼴을 궁서를 선택하시고요. 크기를 12를 선택하시고, 글꼴 색은 흰색, 배경 1번, 채우기 색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시 범위 정한 데이터가 가로 가운데 맞춤이 될수 있도록 홈의 맞춤 탭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제목 행에 대한 서식 작업까지 두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 D4부터 G14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숫자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그 다음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 원자부터 표시하기 위해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에 표시되어 있는 G 슬래시 표준을 지우시고요. 샵 컴마 샵샵샵 입력하시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원자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교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 컴마 샵샵 0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천 단위 구분교와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C4부터 C13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에 G슬래시 표준이라고 표시된 값에다가 명자를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4명, 3명에서 명자가 붙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B4부터 B6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아파트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십니다. 다음 A3부터 G14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다섯 문항의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B3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3셀 클릭하신 다음 메뉴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맷 2급 폴더에 가셔서 기출 문제 안에 과목 점수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가져온 데이터는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기본 구분기호에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탭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공백을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이 있다면 선택하시고 가져오지 않음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침 누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속성에서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성에 가셔서 중간 정도 보시면 데이터 서식 및 레이아웃에 열 너비 조정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열 너비 조정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자동으로 열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 열 너비는 조절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우리가 처음에 B3을 선택했기 때문에 B3에서 깜빡깜빡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B3 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파일을 엑셀 파일에 B3부터 J13 영역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서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의 연도는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의 두 글자, 왼쪽에 두 글자, 월은 세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다음 일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거니까 데이터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수식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라고 있습니다. 데이트 함수 안에는 연, 월, 일을 넣어주시는데 연도에는 1900을 도해서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함수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는 left인데 left는 없고 mid만 있습니다. 그럼 mid를 사용하셔갖고요. mid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한 글자 쉼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다시 월에 와서 mid 함수 입력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1에 와서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다섯 번째에서 쉼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연, 월, 일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합격 여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외국어가 80점 이상이면서 그 다음 일반 상식이 또는 면접이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f 함수도 필요할 거고요. and or 함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if 만약에요. 먼저 AND를 한번 넣을까요? AND. AND는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외국어의 점수가 I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OR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일반 상식의 점수가 70점 이상 크거나 같다 70점 쉼표.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K3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가로를 닫으시는 것은 OR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은 거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AND에 대한 함수의 가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를 누르시면 이제 조건 작업은 다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백인가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13셀에다가 등급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요. 등급은 점수와 점수가 아래쪽에 있는 등급표에서 찾아서요. 해당 등급을 찾아옵니다. 네, 등급표에 입력된 데이터는 오름차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급을 찾아와서요. 등급이 100점부터 199점까지 뭐 D, C, B, A라는 값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먼저 등급부터 한번 찾아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이제 수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오셔서 등급표에 오셔서 B24부터 E25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지는 않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true값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true 대신에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직접 tru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389점은 400점을 안 넘기 때문에 B등급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정확하게 찾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49점은요. 100점 미만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등급이 따로 2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 점수가요.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함수 하나가 더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 if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if error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요.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D13셀을 선택하시고 equal D에다가 if error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h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냥 표시하시고요. 에러가 있다면, 이렇게 오류값이 표시가 된다면 여기에 불합격이라고 표시해주세요. 라고 불합격을 큰 따옴표 뭉꺼서 처리하시고 if error에 대한 함수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급 분류표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이제는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별 제품 판매 현황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세탁기이면서 그 다음 판매량이 60 이상인 데이터에 대리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수를 구한 다음이시면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으니까 디카운트 아니면 카운트 if s입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개수를 구할 거니까 디카운트 s. 보기에는 카운트 if s. 그래서 디카운트는 없으니까 우리는 카운트 if s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L25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함수 추가에 통계 갔을 때 카운트 if s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제품명이 입력된 I13부터 E1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세탁기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입력된 영역 K13부터 K23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을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합니다.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세탁기 데이터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네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60점 이상인 데이터는 두 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100m 달리기 대표 선수 선발 결과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선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먼저 순위부터 구하시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29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rank라고 입력하실 때 가로 열고요. 첫 번째 E29셀의 값이 본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평균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균값까지 E29부터 E36을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100m의 달리기는요. 빠른 사람, 숫자가 작은 사람이 잘한 거죠. 그래서 작은 값이 1등으로 하려면 오름차순 하시면 됩니다. 오름차순은 숫자 1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최종 결과에 현재 순위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8등까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 구한 값에서
1부터 3까지는 선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29셀을 선택하고요. equal 다음에서 if 가로 열고요. 현재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표 1, 표 2, 표 3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 오른쪽에 이제 3, 4분기까지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H12부터 K19 영역에다가 평균값을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작업하기 위해서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함수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평균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는 A2부터 F9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번째 표 2는 A12부터 F19까지 선택하시고요. 추가합니다. 다시 표 3은 오른쪽에 H2부터 M9까지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함수와 참조 영역까지 선택하셨다면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하십니다. 데이터 평균을 구할 때 첫 번째 행의 기준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땐 보통 문제에서요. 이름 정의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요. 식대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I4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민주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럼 다시 I9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강호동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I12셀을 선택하시고요. 10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식대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현재 15,000원인데요. 2만원으로 인상했을 때라고 2만원을 입력하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식대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12,000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I4셀과 심표, 그 다음에 I9셀과 심표, I12셀을 선택해서 세 개의 결과값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세 개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별도로 위치를 옮기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값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매크로 작업 첫 번째 봅니다. 비어있는 셀 하나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지급액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H4셀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실 지급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sum 함수에서
age 다세 선택하고요. equal sum. 기본급과 초과수당과 상여금까지는 도와셔서 받는 돈이죠. 그래서 D4부터 F4까지는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 닫고 마이너스. 세금은 내셔야 되는 금액이죠. 내가 이 기본급과 초과 근로수당과 상여금을 도한 값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세금은 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세금을 G4세를 선택하고 엔터. 이제 우리는 실지급액을 구하셨다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13세까지 수식은 복사.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을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B15세부터 위치하겠습니다라고 B15부터 C16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다가 지급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지급액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지급액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연결 작업까지 하셨고요. 이제 이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 A3부터 H3 제목행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을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색 선택하시고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빗면을 선택합니다. 다음 위치는 E15부터 F1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도형에서, 서식이라고 입력한 빗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선택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입력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홈탭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갖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5개의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이 C-4026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추가하시는 방법은 4026의 판매 이익과 마진율을 추가한다. 보통의 방법은 C-4026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한 다음 컨트롤 C 그 다음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갖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는 저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해서 차트 범위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현재 범위가 쭉쭉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셔서요. 쉼표 A9 쉼표 그 다음에 D9부터 E9를 추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것처럼 C-4026 데이터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C-4026의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붉은색 계열 아래쪽에 조그만 막대 올라올라 보일랑말랑하는 마진율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문제 첫 번째 작업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꺾은 선형을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마진율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첫 번째 C-4016-29 데이터 추가하셨고 차트 종류 바꾸셨고 보조축 표시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위의 제목을 문제에 나와 있는 핸드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몸을 이용하셔서요. 글꼴은 굴림체를 선택하시고요.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17. 17은 목록이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굵게 기본적으로 차트 제목은 굵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마진율 계열에서요. S-4013만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클릭 S-4013 천천히 두 번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진율 작업하셨고 네 번째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조 세로축이라고 하는데요.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축 서식에 축 옵션에 가시면 주단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0.05라고 되어 있는데 0.1로 수정하시고요. 주단위를 0.1로 수정하신 다음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문항도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